이 논란 주보 바로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적외선으로 몸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혈류흐름이 좋은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혈류흐름이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더 심하면 보라색, 더 심하면 까맣게 보입니다. 이 주부의 손발을 뒤덮은 그림자, 바로 수족냉증입니다. 우리 국민 100명 중 12명이 앓는다는 이 병, 혈액순환 문제 때문이라는데 주목할 건 피부 변형 속도인데요. 피하층이 위축이 오게 됩니다. 심하면 그 피부나 피부 피하층에 괴사가 오게 돼서 손이나 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피부 괴사까지 정말 심각한데요. 수족냉증을 꾸준히 관리 중이라는 임상희 주부를 찾아갔습니다. 벌써 30년째 겪고 있다는데요. 제가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이라 수시로 저는 이렇게 많이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조금만 관리를 게을리하면 증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꼭 지키는 것이 있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거든요. 적외선 체열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있어요. 손과 발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양말을 겹쳐 신어 보온을 챙기는 건 물론 간단한 운동으로 혈액 순환 관리에도 열심입니다. 다양한 질환과 동반되는 수족냉증,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속설도 알아봤는데요. 뭐가 궁금하시죠? 수족냉증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런데 비만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환자들, 그다음에 마른 체형의 환자들 모든 군에서 수족냉증이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은 비만 환자, 적신호입니다. 갱년기도 수족냉증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고 갱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수족냉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발을 따뜻하게 해줄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추운 실내에서는 얇은 옷을 껴입어서 체온을 올려주고요. 되도록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손발이 차다시면 조격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조기 진단이 중요한 수족냉증, 미리 대비해 건강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